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사 김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그려두었던 그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의 약간의 움직임, 그리고 약간의 동작, 그리고 약간의 생기를 부여해서 재미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1080, 1080 70이요. 저번에 360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했는데요. 맞습니다. 360이 맞는데요. 그건 카카오톡에서 요구하는 거라 1080으로 해두시면 여러 가지 다른 마켓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작품을 다시 올릴 때 선명한 이미지, 큰걸 축소할 수는 있지만 작게 그려놓은 걸 크게 하면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크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그러면, 사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금자 선택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면요. 나중에 잘라낼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기 이쪽. 클릭하시고, 네, 5 정도 되는 곳에 끌어다 놓습니다. 자, 사방에 다 필요하시겠죠? 네. 네, 또 아래쪽도 잡고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네. 줄이신 후에 아래쪽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서 잡아와서 네, 아래쪽도 그리드를 다섯 칸 정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그릴 거니까요. 그러면 창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타임라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그릴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새로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 여기 새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타임라인 1이라 놓고 제가 간단한 설정으로 24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24. 직접 쳐놓으셔도 됩니다. 24. 그리고 마지막,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네, 여기 아래쪽 보시면 타임라인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신규 셀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잘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 그려놓은 것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먼저 여기에 용지를 하나 하시고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용지를 하나 올리시고 이걸 이 위에다가 여기서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펜을 가져다가 네.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G펜을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제가 막 그리고 있는데요. 네. 빨리빨리 그려보겠습니다. 아, 왜 끝까지 막아주냐면요. 처음에는 컬러링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캐릭터 막아주면 더 색칠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쭉 해주고 약간의 변형을 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이는 꼭 그려주고 싶어서 그렸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리. 네, 빨리 그리다 보니 뒤에 다 그린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리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죠. 조금 단순화하고. 뭐, 이 정도? 그럼 어떻게 그려졌나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지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미 그래서 저는 여기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볼게요. 여기 1번 캐릭터를 보시면 여기 있죠. 아래쪽 보시면 여기 1번 캐릭터, 그리고 아까 그렸던 이 캐릭터 모습인데요. 1번에 놓고, 네. 이 캐릭터 그렸던 걸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붙여주면 되는데요. 1번에. 그리고 다시, 네.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 네. 첫 번째 거 여기 켜시고, 첫 번째 게 이제 제가 그린 캐릭터죠. 그래서 아까 그린 대로, 네. 컨트롤 V, 컨트롤 C 한 건데, 여기서 처음에, 자, 두 번째 캐릭터를 볼게요. 두 번째 캐릭터를 보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 번째 캐릭터를 대고 그린 건데요. 필요 없는 게 생성됐네요. 삭제하고, 첫 번째 캐릭터를 뒤에 보고 그리시면 편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두개 겹쳐진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뒤에 것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리시면 돼. 약간씩 변형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캐릭터 볼게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또세 번째 캐릭터. 네 번째 거는 두 번째 것을 가져다가 다시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보시면 여기 블루로 잡히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멀리 놓으시잖아요. 31프레임으로 놓고 플레이 하시면 굉장히 뒷부분이 끊어집니다. 그리지 않은 곳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멈추시고 다시 가져다가 저는 여기 그림 바로 뒤에 네, 컷했고요. 다시 그럼 플레이 해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린 거고 두 번째 것을 다시 이렇게 놓고서 세 번째 걸 그렸죠. 네, 구름 위까지 올라간 폰다입니다. 그다음 코코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2번을 가져다가 네, 4번 자리에 놓았죠. 왜냐하면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좀 자연스럽죠. 만약에 이게 약간 뒤에 여백이 마음에 걸리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걸 20프레임으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네,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이 뒤에 여백이 없어졌으니까 움직임이 연달아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색칠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